한 동네 오랜 친구인 두 사람이 마을 뒷산을 오릅니다. 뒷산 올라오는 건 무조건 이쪽을 품고 올라오는 거 아니야? 코가 한 나무 있네. 푸르기가? 어. 아, 이게 푸르기가? 어. 그래, 이게 봄 되면 새싹 나면은 새싹 그거 딱 해서 그때 묵으면 되지. 처장에 딱 묵으면 써질 거면 좋지. 자주 오르는 산이어도 매번 새로운 모습으로 반겨줍니다. 보혜산이라고, 보물이. 보물 보자. 바다 끝이 많다고 그래가지고, 이름 짓기로 어른들이 보혜산이라고 지었는데, 옛날에. 우리 아직 보물 지금 뭐 지금 몰라도 하여튼 보물은 엄청 많아요. 산야초 같은 것도 많고, 그것도 경치도 아주 끝내준다고 올라가 보면은, 이 기안개석이 엄청 잘 이래 예쁘게 솟아져가 있어. 그래서 이쪽에 전설도 많고. 아, 또 올라온 보람이 있네, 기자. 저주 지 가야산 아이가. 그렇지. 가야산하고 단지봉 쪽하고. 가야산을 중심으로 1000m 넘는 10여 개 봉우리들이 첩첩 산을 이루었으니 그야말로 산들의 고향입니다. 옛날 고을원이 이제 부임을 하여 올 때는 울고 왔다가 여기 있으니까 사람 인심도 좋고 살기도 좋고 그래갖고 갈 때는 웃고 갔다 그러죠. 가장 높은 곳에서 오랜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품어왔던 산. 그 신화의 땅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30년째 사과 농사를 짓는다는 김성열 씨. 사과 수확은 이미 끝났지만 집 앞 마당에 심어놓은 사과나무는 가족들을 위한 것입니다. 논도 별로 없고 좀 더 밭이고 산이라서 할 수 있는 게 이 사과나 이런 쪽밖에 과수밖에 안 돼. 또 이 토양하고 기후 조건이 과수가 딱 맞으니까. 벌레 먹고 흠집 난 사과여도 나름 쓰일 때가 있습니다. 새 파먹고 맛있다고 이제 따는 사람이 비먹은 기라. 새가 맛있는 것만 따먹거든. 성한 부분만 골라내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는데요. 이제 햇볕 아래 바짝 말리기만 하면 됩니다. 이거 뭐 말려놓은 게는 뭐 내년 이때도 먹어도 돼요. 사과 말랭이는 쫀득하고 달콤해 겨울 간식으로 그만입니다. 모르겠어. 어쩌는 거. 아무리 입에 이었다 하면 자꾸 입에 돼. 나머지 상한 사과마저도 버리지 않는데요. 바로 닭 모입니다. 닭장 안에 심어둔 사과나무에 주렁주렁 사과가 열릴 때면 따로 챙겨줄 필요도 없습니다. 여느 닭과는 다른 푸르스름한 회색 깃털을 한 닭입니다. 취미 삼아 키우기 시작한 세 마리가 지금은 200여 마리가 됐습니다. 푸른빛 달기 낳은 알 역시 독특한 색깔. 처음 보았을 때는 마냥 신기했다죠. 이것도 붓고 있었대. 보통 노란색, 황색이나 흰색인데 요건 좀 푸른색이라 그렇게 빛이 색이 비치서 이걸 옥개라 그러기도 하고 뭐 청개라 그러기도 그러는데 갓 낳은 신선한 달걀은 산골 마을 밥상을 풍성하게 해줄 것입니다. 자, 그 현안 생겼다 그죠?
희한한 색깔에 그 속 궁금한지 그 자리에서 바로 맛봅니다. 친구니까 자주 이렇게 드시고. 안주! 오늘 처음 먹었구만 뭐. 오늘 밥상에 달걀 오르지 않을 수 없겠네요. 양념만 해가지고. 사과 말랭이는 간식 말고도 양념 넣어 버무려주면 맛깔스러운 겨울철 반찬이 됩니다. 사과를 말려가지고 양념 해가지고 그래 무채 요래 무 말랭이 맥구로 그래 담아가지고 밥반찬을 먹으면 밥상에 특별함은 없습니다. 그저 이곳에서 나고 자란 것들이죠. 내가 만들어 가지고 내가 해먹고 하니까 굳이 뭐 다른 나 밖에 나갈 것도 없고 그러니까 좋은 기라. 산에도 한번 갔다 오고 일해 먹기도 하고 또 기분 맞는 또 친구 좋은 친구 이제 뭐 무슨 걱정을 해? 마음 놓고 먹지. 두 친구의 뿌리도 바로 이 땅입니다. 사람의 삶은 역사가 되고 이곳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. 맞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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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